있습니다. 육개장과 함께 대결을 펼칠 요즘 노래 제발 주인공.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. 네? 제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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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은우랑 어제 연락을 했었거든요. 네. 대화를 좀 했는데 네. 갑자기 저한테 지난주 게스트 누구인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오, 오, 예. 지지난주. 지지난주. 네. 그러면서 은우가 연구를 계속 했고 지금도 또 저한테 무슨 노래 나올지 알 것 같다고. 오, 어? 어? 거기까지만 들었어요. 잠깐만. 우와. 먼저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 제 느낌상 2주, 3주 전에 나왔던 게스트분의 그룹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위키미키 친구들 나왔을 때도 나오고 딱 2주 있다가 위키미키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. 오야 야, 이거 접근법 신기해. 이거 일리 있어. 형한테 얘기해서 전주, 전전주 들어봤더니 신동 선배님이랑 은혁 선배님. 아, 그렇지. 감히 오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슈퍼주니어 선배님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휴즈 노래를 엄청 정독하고 왔어요.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오늘은 좀 아닙니다. 네. 아, 아니네. 야,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약간 잘생긴 김동현 같은 느낌도 들어요. 약간 허당끼도 있고. 공식일까?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네. 아니야 했잖아 내가. 자, 오늘 함께할 노래는 남자 그룹입니다. 어? 어, 그럼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야. 어, 남자 그룹을 맞췄다는 거. 맞췄어, 맞췄어. 반은 맞췄어. 남자 맞췄어. 그룹이잖아. 반은 맞췄어요. 반은 맞췄어. 반은 맞췄어요. 네. 가요계 갓띵작 그룹. 갓세븐입니다. 아, 세븐? 아, 어려울 것 같은데? 아, 갓세븐 노래 어려운데.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자, 그래도 뭐 수록곡만 아니고 타이틀곡 중에 하면 어?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타이틀곡이면 자신 있다. 오케이. 타이틀, 타이틀. 자, 갓세븐과 승부를 겨루고 과연? 2014년 2014년 1월에 발매한 타이틀이다, 타이틀. 첫 번째 미니 앨범의 데뷔곡 타이틀곡. 오! 걸스, 걸스, 걸스입니다. 걸스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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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스. 오케이, 알아? 말 것 같아. 오! 말 것 같아. 오! 대박! 다 갔다, 여성! 됐다! 세븐이 멋있다! 됐다! 믿어 알아, 믿어 알아! 괜히 믿음 엄청 산화도 산화도 알아? 저는 몰라요. 아, 그래? 아, 솔직한 질문에 고고! 전원까지 근데 저는 듣는 거 자신 있습니다. 오,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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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한 분은 듣는 거 자신 있다. 한 분은 이 노래 안다. 안다. 자,